망종인 오늘은 낮 기온이 부쩍 오르겠습니다. 현재는 구름이 많이 끼어있긴 하지만 구름의 양은 점차 줄어들겠는데요.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 안동은 26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 지역과 일부 내륙 지역에는 아침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구름과 함께 곳곳에 안개가 끼어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다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한낮에도 선선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현재 대구는 19도, 영천과 청도는 17도 가리키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과 구미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은데요. 한낮에는 28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북부 지역도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 정도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8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전국의 등산지는 구름만 조금 끼면서 등산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28도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